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코드 번호가 000990이 되겠고요. 금이란 제시가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 3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DB하이텍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DB하이텍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DB하이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 어떤 기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고요. 길이가 8인치를 하기 때문에 8인치의 특허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뭡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DB하이텍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DB하이텍 그리고 이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크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56,800원이 비싸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여기 제가 이 종목, 35,000원부터 방송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가지고 가도 된다, 사도 된다, 모아가도 괜찮다, 3만원 올 때는 박앤세일이다라는 말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배 이상 갔잖아요. 2배 이상 갔고 그 다음에 좀 내려왔습니다. 5만원까지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조정을 조금 급하게 받았습니다.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지금 같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 7만원까지 올라오는데 적어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 단기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7만원 가격대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1.39% 또는 뭐1.1%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 나스닥이 3% 정도의 급락이 나온 거에 비해서는 1.12%면은 저는 강하다. 이 정도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DB하이텍 여기 그래도 5만원짜리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 더 저는 보유 겸 드립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6만원 아래에서는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거다 결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고요. 주가는 제 생각과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게 주가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 SMIC라고 하는 이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등재를 해놨습니다. 이게 트럼프 때 했는데 바이든 정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SMIC에 대한 이 제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D시장에서는 DB하이텍과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저는 더 담을 수 있는 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이 공급이 부족하고요.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8인치의 가격이 올해부터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영업이익 개선에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보유 겸 드리고요.
굳이 이 종목을 지금 가격에서 1% 이상 떨어졌다라고 해서 파실 필요는 없다. 공장이 워낙 잘 돌아가고 있다. 공장 가동률 100%다. 100%인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이 증설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DB하이텍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종목도 급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실적 자체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인텔 외주와 수요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좋으면 좋았지 나빠질 이유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지 뭔가 악재가 있어서 내려온 부분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은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매일매일 보지 않더라도 그냥 클릭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조회수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DB하이텍 계속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려 보시면 장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인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장중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주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